네 양육비 받아봤자 전부 다 빚으로 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진짜. 7만 원보다 더 많이 나오죠. 그쵸. 빚? 빚이, 빚이 있어요? 그러면 그 받는 의미가 뭐가 있는데? 모르겠어. 할 말이 없어.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가게통을 했던 그 기계 단말기 할부금이랑 제 명의로 된 이제 카드를 생활비로 같이 쓰다 보니까 이혼을 하면서 다 제 빚이 된 것 같아요. 뭐? 아, 핸드폰? 핸드폰. 야, 아직도 갚는단 말이야? 이혼했는데도? 너무 화난다. 끝판왕이다, 오늘 끝판왕. 빚은 총 금액은 약 1,200만 원 정도. 1,200? 지금은 한 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. 600이나 갚았어, 벌써. 아니, 나는 진짜. 지금 그거 주는 거 아니야? 양육비가 아니고? 걔는 있는지도 모를걸요. 자기가 만든 빚 아니에요? 진심이. 절대로 명의는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살면서 뭐를 빌려주면 안 되느냐? 카드, 신용카드 절대 빌려주면 절대 안 돼요. 안 되죠.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. 근데 대출도 네 명으로 해줘. 대출 안 갚으면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.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. 맞아요. 명의 같은 거는 정말. 너무 안 돼? 너무 많이 샀어. 아유.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. 조금만. 이거 어떡할 거야? 여보세요? 쟤! 응. 너 혹시 집에 야채 필요하나? 뭘 또 샀는데? 아니네요. 뭐 하다가 그냥 좀 샀는데 야채 뭐 양파랑 부추랑 감자랑 뭐 이것저것 뭐 있거든. 좀 많아. 그럼 언제 다 먹으려고? 못 먹지. 그래서 들고 가라고 전화했지. 안 필요? 먹을 만큼만 사라. 자주 있는 일인가 보다. 그러니까 어차피 내 돈으로 사서 결국은 나눠주는 거잖아. 다 이것도 주변에. 저게 다 돈이야. 한 돈도 다 못 쓸 것 같은데. 아니 저거 먹으려고 지금 쓴 거예요? 아유 참 걱정된다. 저거는 잘못됐다. 내가 한숨을 쉬어 채소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. 이거는 감자야. 엄마. 엄마. 참 애기들이 귀신같이. 언니 뽀뽀 됐다고. 아 떼쓰는구나. 엄마 이거 환희야 갈래? 응, 예뻐요. 아이고. 저런 걸 자꾸 먹이니까 밥을 안 먹지. 그러니까 안 되지. 입맛이 버리지. 라면을 먹어 채소 잔뜩 사놓고. 제가 채소를 싫어해요. 아니, 아 싫어하는데 그렇게 잔뜩 산 거예요. 그냥 평소에도 라면 자주 먹어요? 전 라면이 주식이야? 네. 근데 저렇게 엄마의 식습관이 저렇게 되면은 나중에 애들도 그대로 따라가. 어렸을 때 입맛이 얼마나 중요한데.